6.25 전쟁 때 최전방으로 보내졌던 수많은 새내기 장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는 모두 마흔이 넘은 백발 노인이 됐는데 4년 넘게 매주 이들을 대접했다는 식당이 있어 차정승 기자가 찾아가 봤습니다. 리포트 뒤에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맛깔난 양념에 잘 재워진 돼지갈비를 숯불에 올리고 먹기 좋은 크기로 자릅니다. 24년째 골목 장사를 해온 박춘년 씨의 갈비집에는 매주 목요일이면 특별한 손님들이 찾아옵니다. 지난 1951년 소위로 임관해 전장에 투입된 육군 종합학교 15기 용사 5명입니다. 박 씨는 가게에 손님으로 온 참전 용사들이 6.25를 회상하며 나눈 대화를 듣고 나라를 지킨 분들을 대접하겠다며 4년 전부터 점심을 무료로 제공해 왔습니다. 정갈하게 차린 밥상으로 맺어진 인연은 4년간 매주 이어져 왔는데 이런 사연은 매주 박 씨 가게를 방문한 한 참전 용사가 국가보훈부에 쓴 손편지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참전 용사를 기억해 주고 정말 따뜻하게 매주 목요일마다 특별 대우를 해준 데 대해서는 무한한 감사를 느끼죠. 보훈부는 감사의 표시로 감사패와 함께 제2연평해전 전사자 고 서우원 중사 부친이 재배한 사과와 마늘을 박 씨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분들이 안 계셨으면 또 우리나라가 또 이렇게 훌륭하게 됐겠어요. 당연히 대접하고 존경을 했으면 좋겠어요. 박 씨는 참전 용사들이 찾을 때까지 점심 봉사를 계속하겠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